세상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짊어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이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소개할 이 차가 어쩐지 아버지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의 열매, 그건 새빨간 렉스턴 스포츠였습니다. 위기의 쌍용을 고독히 지키는 쌍용의 가장, 무엇이든 짊어지고 어디든지 가는 대한민국 아버지를 닮은 자동차, 쌍용 렉스턴 스포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 하기 좋은 자동차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유일한 국산 픽업트럭, 위트위트한 쌍용의 마지막 희망,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라는 차 이야기를 더 맛깔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픽업트럭이란 게 도대체 뭐고, 쌍용에게 픽업트럭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이죠. 자, 먼저 픽업트럭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부터 좀 짧게 해볼까요? 픽업트럭은 그 본질부터가 상남자 끝판왕 자동차예요. 짐만 나르는 트럭 말고 승용차도 있으면 했는데 짐도 많이 나르고 싶어. 어떻게? 뚜껑 따! 이런 발상으로 비필러 뒤를 떼내고 시트를 내다 버린 게 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픽업트럭이었습니다. 포드 T 자동차의 뒷좌석을 뜯어내고 진칸으로 만들어버린 차예요. 결과론적으로 승용과 화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성공했고, 국토가 넓고 비포장도로까지 많은 미국에서 오늘날까지도 대중적인 차종이 되었죠. 근데 이건 뭐 미국 얘기 아니냐고요? 이외로 대한민국은 픽업트럭의 천국이었습니다. 조선 자동차계의 근본값 시발 자동차도 딱 두 대긴 했어도 시발 픽업트럭을 만들었었고, 쌍용의 근본 분이 된 하동안 자동차에서도 닛산 블루버드 뒷좌석을 갈아버리고 진칸을 얹어 HDH 픽업트럭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죠. 이 뒤로 브리사나 포니처럼 국민차 타이틀을 얻어받은 차들은 픽업트럭 파생 모델이 하나씩 룰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조선 픽업트럭들이 갑자기 대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1톤 트럭 때문이었죠. 1톤 트럭은 차무게가 1톤이 아니라 화물을 1톤까지 실을 수 있어서 1톤 트럭인데, 실제로는 2톤의 기본 1톤 가까이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근성 넘치는 내구력과 적재량을 자랑했기 때문이, 참고로 근성이고 나발 그리고 과정은 하지 말아요. 자, 아무튼 비포장 도로가 많은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이후로 도로 포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짐을 실으려고 차를 살 거면 짐만 많이 실리면 장땡이지 굳이 주행진력이나 험지처력이 엄청나게 좋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화물 적재량에서 밀리는 픽업트럭은 1990년 단종된 포니토 픽업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었습니다. 방황하는 배고픈 용 두 마리 쌍용의 손으로 부활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자, IMF 이후 쌍용은 망조가 들어도 제대로 들어있었어요. 누구나 아는 SUV의 명가지만 당시에는 SUV 시장 시장체가 워낙에 작고 참신하지만 무모한 도를 하다 본전도 못 건지고 말아먹으면서 쌍용은 자본잠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대우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던 그 대우 자동차마저 망해버리면서 쌍용은 적자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원을 걸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모은 쌍용은 2001년 452억 원을 투자해 부랴부랴 1년 6개월 만에 신차 한 대를 급하게 개발합니다. 평범함은 나의 것이 아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조선 픽업 쌍용의 무쏘 스포츠였죠. 과연 쌍용은 어쩌자고 1톤 트럭에 밀려 멸종되던 20세기의 유물 픽업 트럭을 21세기에 들고 나온 걸까요? 심지어 이게 차종은 픽업 트럭인데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판스프링을 안 넣는 바람에 무쏘 밴 모델보다 짐도 훨씬 적게 실렸습니다. 픽업 트럭이 적재량이 부족한 것 때문에 1톤 트럭에 밀렸는데 이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걸까요? 이게 팔리겠냔 말입니다. 겁나 잘 팔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쌍용의 고독한 가장, 쌍용 픽업트럭 전설이 시작됩니다. 출시 한 달 만에 2만 대의 예약이 쌓여서 쌍용 공장이 불난 호떡집처럼 주야장천 꺼질 줄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어째서였냐? 누가 쌍용 머리 두 개 아니랄까봐 자동차 업계의 두 가지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 공략한 덕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레저 열풍이었습니다. IMF를 회복하고 레저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1톤 트럭은 짐이 아무리 많이 실려도 반목적 레저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화물 수송을 주목으로 한 1톤 트럭은 도심에서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승차감과 남들의 시선 모두 부담스러웠고, 안전사양이 부실한 건 물론 충격을 흡수해주는 본이시 없는 원박사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 탓에 충돌 안정성이 처참했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이 존재는 했지만 험지 주파력이 좋다고 하기엔 솔직히 어려워 철저하게 물자 수송에 특화된 차였습니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달랐습니다. 총 레저용품을 싣고 움직이기에는 견인력과 적재량이 나름 충분했어요. 거기다 승차감과 충돌 안정성 또한 1톤 트럭과는 비교 불가였고, 무엇보다 적재함에 하드탑을 씌우는
하는 순간 기존 쌍용의 일반 SUV 차량인 척 코스프레를 하면 데일리카로 쓰기도 훨씬 좋았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소개팅 나갈 때 차 두 대 중에 한 대 골라서 타고 간다면 어떤 차 끌고 나가실 것 같으세요? 포터가 철저히 생계용 상용 화물차라면 픽업트럭은 나름 레저 활동을 지키는 터프한 상남자 데일리카 느낌을 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자전거 동호회 C3인 차는 픽업트럭이 국룰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두 번째 포인트, 대부분의 무쏘 스포츠 오너들이 하드캡을 씌우고 실질적인 SUV차 사용했는데요. 픽업 승용차? 아니죠. 픽업 트럭이죠. 트럭을 한글로면 뭐죠? 화물차. 각종 세 화물차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취등록세부터 일반 승용차보다 30% 저렴했고 요즘 말하는 개별 소비세가 완전 면제됐는데 이게 당시 돈으로도 200만원에 넘는 큰 혜택이었습니다. 거기다 1년 자동차세가 얼마였을까요? 믿기지 않는 가격. 28,500원. 28,500원. 네, 드립니다. 이건 당시 관련법상에 화물차의 정의를 짐칸과 승용 좌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차 이렇게만 정의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무쏘 스포츠는 이 점을 파고들어 2열 시트를 최대한 1열에 땡겨붙이고 뚜껑을 따내 불과 삭스 4개 간신히 들어갈 사이즈의 짐칸을 달아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온갖 세제 혜택을 받았고 저렴한 세금은 무쏘 스포츠의 상품성과 직결됐죠. 세원이 줄어든 높으신 분들은 개거품들을 무셨습니다. 아니 무쏘 스포츠가 어떻게 화물차냐? 저거 레저용 차량으로 뺄세금 매겨. 200만원이 넘는 특별소비세를 추가 부과하면 무쏘 스포츠는 순식간에 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아 역시 이 시기에 소렌토 픽업트럭을 준비하다가 세금 논란이 불거지자 개발을 전면 폐지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쌍용의 천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픽업트럭이 어디서 처음 응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픽업트럭의 본고장 미국이 님들 우리 미제 픽업 프린 마그리고 염라이링걸 분노의 사자호를 날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까지 가세해 국제무역 분쟁으로 불거질 점이 보이자 결국 픽업트럭은 국내에서 화물차로 인정돼 지금까지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박스 4개 실는 진칸을 두고 화물차 드립치는 걸 막기 진칸 크기에 대한 규제가 새로 생겼죠. 뭐 아무튼 무쏘 스포츠가 법망의 상지들을 파고들어 상품성을 확보한 걸 쌍용이 불법을 저질렀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프로드를 뚫어버리는 SUV의 명가답게 남이 가지 않는 길로 회사의 위기를 돌파한 그야말로 쌍용스러운 자동차가 픽업트럭이었죠. 무쏘 스포츠로 위기를 넘긴 쌍용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나 싶었는데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또 쌍용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04년 쌍용차는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됐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연구개발, 시설투자, 고용보장 등을 서면으로 약속은 했는데 그걸 믿었음 대륙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기술 유출만 벌어졌습니다. 통상 신차 개발에 드는 금액을 3천억 원대 전후로 보는데요. 상하이 차는 쌍용의 카이런, 벤츠와 합작 엔진을 개발한 체어맨의 기술, 코란도시의 개발 핵심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 말이 돼? 대주주가 팔라는데 어쩌겠습니까? 팔아야지. 덕분에 자체 차량 생산이 능력이 없었던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술을 재물로 삼아 중국 3대 자동차 회사로 급성장했지만 연구개발은커녕 노하우만 못해당한 쌍용은 상품성 개선에 실패하며 또다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2009년까지 근로자 2천여명이 해고당하고 법정관리까지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또다시 쌍용 집안의 IMF급 대위가 닥쳐온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 쌍용을 꿋꿋이 버티게 해준 건 이번에도 픽업트럭이었습니다. 바로 액티언 스포츠와 코란도 스포츠였죠. 2006년 출시된 액티언 스포츠와 2012년 출시된 코란도 스포츠 역시 매년 평균 2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며 쌍용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덕분에 쌍용의 간신히 마인드라에 인수가 되고 티볼리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쌍용은 티볼리 대박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었습니다. 쌍용이 괴멸적인 위기에 몰릴 때마다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콩가루 집안을 그나마 지탱해주 고독한 쌍용의 가장 그게 바로 쌍용의 픽업트럭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가족을 멋지게 구해냈다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법도 하지만 티볼리의 성공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사 라인업을 죄다 도심의 티볼리 패밀리로 찍어내면서 과거 상남자 오프로더의 이미지가 완전 징발해 전통적인 쌍용 SUV 마니아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티볼리 전성시대가 경쟁사의 소형 SUV 개발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쌍용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쌍용의 픽업트럭은 또다시 외벌이로 집안 전체를 먹어 살려야 하는 고독한 가장 노릇을 떠맡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 강해지고 싶어. 내 딸을 지켜주고 싶어. 그런 배경에서 각성한 차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쌍용의 플래그십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플래그십 아니면 뭐 기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 플래그십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의 기술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플래그십,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기술력 상한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라면 이런 회장님 차 하나쯤은 있어요. 가오도 살고 기술력도 알릴 수가 있는 법이에요. 쌍용에도 당연히 플래그십이 존재했습니다. 이름부터 니깝하는 회장님 차 체어맨이죠. 그런데 이 체어맨은 잘 만든 차인 건 맞았는데 어쩐지 쌍용의 플래그십 치고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쌍용스러움이 부족했어. 왜냐, 쌍용의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온 주력차죠. 세단이 아니라 SUV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IMF 때 회사가 징발할 뻔한 이후로 쌍용은 진정한 쌍용스러운 플래그십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1% 렉스턴. 국내 최초의 대형 SUV 플래그십 렉스턴을 개발한 거죠. 렉스턴은 오프로드에 강한 프레임바디 SUV로 2001년 출시 당시 준대형 대형 SUV로 시장을 개발하면 나름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쟁자로 기아 모하비 등장하면서 프리미엄 프레임바디 SUV 타이틀은 빼앗겼지만 가성비 좋은 저가형 트림을 내놓는 영리한 처신을 하면서 상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꽤나 선전을 했어요. 이 고급 대형 SUV가 아주 한동안 고이고 고였었는데 렉스턴이나 모하비나 10년 넘게 풀체인지를 미루며 사골이라고 까이던 2017년 쌍용은 티블리로 받은 추진력을 이어가려는 선제적으로 풀체인지 렉스턴을 출시, 다시금 모하비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판매량 역전에도 성공하면서 모처럼 쌍용 집안이 좀 잘 풀리나 싶었습니다. 근데 쌍용이 한 생각을 현기가 안 하고 있었을까요? 디젤 파워트레인 1세계 대형 SUV 시장에 가솔린 엔진과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안락한 승차감을 탑 펠리세이드의 등장이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렉스턴의 역전당에 이를 갈고 있던 모하비도 각종 주행 부족인으로 무장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선포했고 심지어 진정한 플래그 대형 SUV 제네시스 G80마저 출시를 예고했어요. 대형 SUV만 그랬냐? 티블리가 잘 나가는 걸 본 경쟁사들이 소형 SUV 라인도 하나둘씩 공개하면서 이 친구들이 시장에 실제로 등장한다면 렉스턴이 티블리가 쌍용이 되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쌍용은 쌍방울 털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쌍용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언제나 먹혔던 치트키가 뭐다? 그렇습니다. 쌍용이 대형 SUV G4 렉스턴을 픽업트럭으로 만든 초강수를 던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형 픽업트럭이었고 차체를 대폭 키운 덕분에 과거 코란도 스포츠나 액탄 스포츠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족한 2열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호화할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덩치만 키웠냐, 렉스턴에서 호평받은 차동잠금 장치를 다시 탑재해 적재량과 견인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2인치 인포메이션에서는 어라운드 뷰를 뿜어댔고 2열 에어벤트에서는 푸토 에어컨을 뿜어댔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었어요. 후륜을 지나치게 저지함 쪽에 가깝게 배치한 설계 오류 때문에 실제 제원에 맞춰 한 가지 짐을 꽉꽉 실으면 후륜 서스펜션이 가라앉던 거예요.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여지없이 휠하우스에 바퀴가 닿는 휠하우스 간섭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유압 스티어링을 사용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상을 준 한계점은 있었지만 덕분에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차선 변경,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도 최소한의 주행 보조 기능은 챙겼어요. 소소하지만 오토 클로징까지 탑재한 건 과연 이 차가 얼마나 섬세한 배려가 있었는지가 보이는 구석이었고 못 가는 데가 없고 못 실는 게 없는 차, 그러면서도 은근히 섬세한, 마치 오프로드 캠핑 가서 유리하는 마동석 튼 차, 그게 바로 픽업트럭이었죠. 자, 거기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픽업트럭이면 자동차세가 얼마다? 믿지 않는 가격 28,500원. 네, 드립니다. 픽업트럭의 각종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던 렉스턴 스포츠는 경쟁 체급 대형 SUV와 넘사벽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고 출시일 날에는 사전 예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쌍용은 연이어 롱바디 모델 렉스턴 스포츠 앤 칸을 출시했습니다. 칸초할 때 칸? 아니죠, 징기스칸 할 때 칸! 내 앞길 막는 건 모조리 인수분해하며 광야를 내달리던 상남자 중에 상남 징기스 칸에서 이 칸을 따왔다는데 과연 이름값을 했을까요? 쌍용 올드 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어요. 왜냐? 티블리 대박 이후로 계속된 도심형 SUV 겜 티블리 패밀리를 우려먹기를 드디어 쌍용이 끝내고 새로 라디에이터 그릴로 예전 코란도와 무쓰의 승풍기는 오프로드 상남자 타일로 조금이나마 돌아갔거든요. 후륜 서스펜션을 이완하는 세심함과 영리함도 보였습니다. 적재량을 중시한 판스프링과 승차감을 중시한 하이브링크 서스펜션 중 용도에 따라 서스펜션을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 넉넉해진 적재량 분에 다양한 개조 버전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렉스턴 스포츠는 더 이상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픽업트럭의 원조 미국에서 날아온 정통 픽업트럭 GM 콜로라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는 개뿔이 렉스턴 스포츠가 근본 USA 콜로라도를 압살했습니다. 콜로라도도 분명 각종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름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했지만 가격은 렉스턴 스포츠보다 비싸면서 내장이나 편의사항 따위 쿨하게 무시 텍사스 소떼 겸상하는 천주고 상남자 감성을 그대로 들고 오는 바람에 국내 소비자들은 나름 플래그십 감성을 추구하는 렉스턴 스포츠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쌍용 집안의 위기는 렉스턴 스포츠 혼자서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2020년 그렇잖아도 경쟁 소형 SUV의 판매량이 밀리던 티블리 소형 SUV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판매량이 더 가라앉기 시작했어. 중불량이 뷰티풀 코란도는 출시 이후로 언제나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게 뭘까? 사실 코란도라. 자, 여기서 모처럼 렉스턴 스포츠 칸이 인기를 끄나 싶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납품 거부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직원급여 감, 평택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생각 겹치면서 들어온 주문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2020년 연말 쌍용은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빨간 주식 거래정지 공시정보가 떠오르게 이릅니다. 마치 쌍용의 역사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쌍용의 앞을 막아서는 빨간 신호등처럼 보였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타이밍상으로 우연의 일치로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 시기 쌍용은 렉스턴 스포츠의 대음망덕 호러스틱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픈형 SUV, 오픈형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탄생. 이 뭔 개소리야? 픽업 트럭으로 화물차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트럭이라는 이름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렉스턴 스포츠를 오픈형 렉스턴이라고 홍보하는 개드립을 쳐댔었거든요. 마치 아버지는 가족 생각에 굳은 일을 마지 않고 몸을 허망해 굴리고 계신데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모르는 척 쌩까는 철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누가 아버지는 푹신거리가는 니 공식인데 니는? 집안에 찾아온 거래정지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철없던 쌍용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위기에 쌍용 집안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았던 것, 쌍용의 고독한 가장 픽업트럭 덕분이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쌍용은 변했습니다. 2021년 쌍용은 렉스턴 소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리얼 K 픽업이라고 당당히 픽업트럭임을 밝혔어요. 가족에게 인정받은 렉스턴 스포츠 칸은 주눅 들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과거 잘 나가던 시절의 남성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조금 빈약해 보였던 휠 아치는 새로 디자인한 몰드로 덮으면서 어깨를 쫙 편 것처럼 육중해진 느낌을 줬고 아버지 가슴에 품고 있던 구코란도 오프로드 아이덴티를 상징하는 새로 라디에이터 그릴은 어깨와 함께 쫙 펴진 아버지의 가슴처럼 넓은 가로형 배치의 라디에이터 그릴로 변해 볼륨감을 더해줬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었어요. 5기통 187마력에 불과한 엔진은 심장병 걸린 엔진이라고 조롱받는 한 80km 전후로 설정된 기어 변속 타이밍 역시 이도저도 아닌 반응이 버벅된다는 인상을 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 및 실용구 구간에서의 토크는 나쁘지 않고 전성기의 쌍용의 감성에 묻어나는 상남자스러운 디자인과 막강한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렉스턴 스포츠는 거래 정지 상태의 쌍용차 브랜드임에도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렉스턴 스포츠에 더 이상 무서울 건 없었습니다. 2022년 심장병 엔진이라고 놀림받던 187마력 엔진 202마력으로 키웠고 남성미를 더하는 별도 외장 옵션까지 새로 추가됐지. 무엇보다 과거의 안주했기보다는 늦게나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동력을 사용하는 기존의 유압 스티어링 방식을 마침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교체하며 소폭이나마 연비가 개선됐고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이 기존 9가지에서 16가지로 대거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음성 인식 시스템과 원격 시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12.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도 구축했는데 또 이런 건 또 어디서 보고 배워오셨는지 무려 히든 스피커를 적용하는 세련된 멋을 부렸어요. 적재함의 세심한 변화도 돋보이는데요. 테일도 밑으로 진칸에 오르내리기 쉽게 만든 발판 그야말로 한가족 을 짊어지고 수라장을 헤쳐 거칠지만 따뜻한 가장의 풍모로 돌아온 신형 렉스턴 스포츠지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 남아 있습니다. 변속기의 미묘한 변속 타이밍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느낌이고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되지가 않아. 아, 이게 도대체 렉스턴에는 잘 달아놓고 이걸 왜 굳이 렉스턴 스포츠에는 옵션으로도 달 수 없게 빼놨는지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구석이긴 한데 자, 거기다가 외산 픽업 트럭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잠깐이지만 지난 2011년 9월 수입차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미제 픽업 트럭이 비싸고 내장이 K국민 정서와 약간 어긋나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픽업 트럭 자체에 대한 노하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티볼리의 성공 이후 경쟁사에서 소형 SUV 공세를 시작했듯이 렉스턴 스포츠의 성공을 본
일본 경쟁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픽업트럭 런칭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픽업트럭 시장 자체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량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했는데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SUV와 미니밴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연비가 떨어지는 픽업트럭은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이렇게 부진의 이유를 분석했어요. 자, 우리 한자연의 분석이 옳다는 가정하에 결국 디젤 픽업트럭에는 근본적 한계를 깨지 못하고서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쌍용의 가장 렉스턴 스포츠가 무너진다면 쌍용의 운명 역시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차돌박이 렉스턴 스포츠와 쌍용이 이 픽업트럭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 좋다 이겁니다. 넘을 수 있는 싹수가 보인다 이겁니다. 쌍용의 고독한 가장이었던 렉스턴 스포츠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1월 11일 쌍용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 코란도 이모션이 공개됐죠. 근본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이 아닌 한계 탓에 300km밖에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행거리와 만들다 만 것 같은 허접한 디자인으로 비웃음을 샀어. 하지만 저는 쌍용의 이 판단이 미숙하지만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약 물량도 힘겹게 바들바들 쳤지만 출고 적체 타이밍을 파고들어서 쌍용의 전기 파워트레인 가능성을 상품화를 통해 실제로 증명한 겁니다. 이게 렉스턴 스포츠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쌍용 픽업트럭의 전동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 부족한 모습에도 렉스턴 스포츠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픽업트럭, 즉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저렴하고 구매하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화물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스포츠가 전동 파워트레인까지 달게 된다? 자동차세가 저렴한 건 물론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2배가 돼요. 2022년 1월 새로 변한 지원금 기준으로 국비 1,400만원의 지방세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대략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고가에서 2,000만원 전후가 할인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혜택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지난해까지 국내에 충고된 전기차 5대 중 한 그러니까 20%는 포터 EV랑 봉고 EV예요. 이 친구들 주행거리 200km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전기 화물차 혜택 탓에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를 간절하게 바란 차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그게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입니다. 깡통 트림 출고가는 4,700만원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다면 2,000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 미친 가성비 픽업트럭이라고 주목받았거든요. 결국 픽업트럭의 미래, 특히 국내 시장에서 픽업트럭의 미래는 전동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저 차돌박이의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렉스턴 스포츠도 전기차 전환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강점이던 저렴한 가격에서 나오는 상품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게 허접 전기차라고 비웃음당하는 코란도 이모션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일련의 상황에서 픽업트럭을 대하는 쌍용의 태도가 성숙해졌다고 느껴요. 과거에는 밖에 나가 허만이라는 아버지 덕에 먹고 살면서 어디서 아버지 직업 부끄럽다고 말 못하는 호로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가 묵묵히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쌍용에게서 픽업트럭에 대한 자부심과 존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볼리라는 비아냥 속에서 코란도 이모션으로 눈꽃만큼이나마 전기차 노하우 축적에 나선 쌍용, 과연 이제는 그동안 홀로 쌍용 가족을 지켜왔던 아버지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의 전기차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가족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 말입니다.